이성을 잃는 것 같아요. 사랑하게 되면. 사랑은 좋은 거죠. 세대를 넘어서 남자와 여자가 보여주는 그런 묘한 감정들,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. 너무 팬이어서 처음에 같이 이렇게 함께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내심 기대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덥석 선물을 받은 것처럼 자신이 있었어요. 당연히 잘 맞을걸? 멋있네. 사냥 갔다 온 것 같아. 너무 펄을 입어서. 이런 컨셉으로 찍어본 촬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색다른 거에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보 찍는 중에 아마 제 평생 아마 오늘이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선배님들이라든지 원래 다 이렇게 숙기가 많이 없어서 원래 다 어려워해요, 제가. 다 마음에 드는데 싸우라고 아까 차에서 그랬는데 그게 가장 사실적이기 때문에 컨셉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사랑하게 되면 이성을 잃는 것 같아요. 일할 때 써야 할 집중력을 사랑에 좀 더 많이 쓰는 편인 것 같고. 세월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고 나이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고 그 뭐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는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렇게 할 거고. 나이와 사랑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물론 저보다 20살 밑에면 조금 4살이거든요. 그건 조금 곤란하지만.